사실 이걸 하면서 기억을 계속 더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난 되게 집돌인데 너는 좀 약간 돌아다니고 그치.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돌아보게 되긴 하더라. 그래서 성격이 엄청 달라요. 저는 엄청 외향적인데 되게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고 극과 극이 진짜 극과 극이 취향만 맞고 성격은 잘 안 맞지 하다가 이제 한번 진짜 크게 싸웠는데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늦었어요. 그때가 헤어진 계기였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논다고 뭐가 남냐, 맨날 이렇게 노는 게 진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가 맞냐, 그리고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래도 돼 근데 나는 아니야, 나 지금 급해, 약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. 생각보다 빨리 헤어졌어요. 되게 오래 만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일 수도 있겠다.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제 기복에 제가 지친 거죠.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배려를 안 한 것 같은 기분? 너한테 이제 했던 말이라든지 그때 몰랐는데 다시 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. 근데 뭔가 엄청 일상에 되게 스며들어 있었어.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. 그냥 소소하게 오빠랑 노는 게 더 재밌었어. 재밌었어. 되게 사랑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. 매력 자체에 좀 빠져서 그냥 거기 빠져있던 거죠, 계속. 매일 널 보는 게 그래 서툴렀던 마음이 이제야 안녕하세요. 퇴시 제일 신경 쓰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약간 행동 패턴?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제일 신경 쓰던 것 같아요. 이상형이요? 예쁜 사람이에요. 떡볶이 해드릴까요? 맛있겠다. 완전 짱이다. 그리고 아니 근데 맵찔이어가지고 맨날 간장 떡볶이 했어요. 근데 안 해줬거든요 한 번도. 그래서 막 하네.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네. 전 절대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자존심이 거리기 때문에. 그 와중에 베이셨습니까? 어떡해요? 밴드 있어요 혹시? 밴드 내 거 캐리어에 있는데. 이거 한번 갖다 줘요. 오케이. 내가 해주고 싶었죠.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.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로. 말할 수 없었어. 태희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싸울 일이 별로 없지만 애정 표현에 서툴러 속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서로 기대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없어진다?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댔던 게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경험을 했어요? 항상 이뤄왔어요. 되게 애증이었던 것 같아요. 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사실 지금도 좀 좋아요. 그냥 이상하게 좀 그냥 삐져가지고 문자 보내기 싫어가지고.